그놈들이 뭐 한국에 중요한 사람도 있으면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예, 저번에 한국의 주화 소개해드렸잖아요.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. 짜자잔, 닌텐도 스위치. 닌텐도 스위치 뭐 다 사는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동물의 숲 에디션.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게 된 건 정말 운이 좋아서요. 그때 막 대란 터졌을 때 있죠. 닌텐도 스위치를 한 70만원 주고 사야 됐던 시절, 그 시절에 당당하게 36만원에 정가 주고 산 바로 닌텐도 스위치입니다. 저번 편과 다르게 조금 목소리가 올라갔죠. 예,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. 그때는 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좀 눈치가 보였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,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죠.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왔습니다. 올림픽 공원에서 뭘 할까 했는데 역시 시간때우기에는 게임이 최고죠. 닌텐도 스위치, 당연히 동물의 숲을 해야 되나. 동물의 숲은 이 저의 컨셉과도 가장 잘 맞는 게임이에요. 하지만 저 성향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이걸 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마리오 카트 8입니다. 이렇게 마리오 카트는 사실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카트계의 거의 최강자 게임이죠. 저는 이렇게 레이싱 게임이나 스포츠 아케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항상 핸드폰에도 이제 마구마구라든지 이제 슬램덩크, 그 다음에 뭐죠, 카트라이더 같은 걸 좋아하고, 항상 그런 게임은 끝이 빨리 나거든요. 저는 소설도 단편소설을 좋아하고 장편소설은 너무 호흡이 길면 제가 빨리 쉽게 포기하는 타입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올림픽 공원에서 마리오 카트를 하는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하지만 이제 연습 게임이라는 거